거의 이제 하락은 끝이 왔지만 20-3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저희한테 엄청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호필로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 장석호라고 합니다. 네, 석호님 그 출연하실 때마다 네.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네. 댓글에 또 출연하려고 한두 달 지나면 댓글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투자를 같은 투자자 입장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네.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네.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때 출연하셔서 네.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다고도 보셨는데 네. 딱 그것도 적중하시고 네, 이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맞춘 건 아닌데 약간 좀 틀린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모셔가지고 고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관점이 굉장히 큰데요. 그 전에 이제 월별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게 2013년부터 23년까지 월별 비트코인의 수익 등락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표예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어디선지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9월이랑 10월이에요. 9월의 경우 잘 보시면 이게 딱 10년 차트거든요. 그럼 올해 23년 빼고 13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9월에는 8번 하락하고 상승했을 때도 되게 약하게 상승을 했어요. 네. 반면에 10월의 경우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상승을 8번을 상승을 했고 하락도 요거 한 번 빼고는 거의 적게 된 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9월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고 10월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9월에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때 좀 더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다른 종목보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이렇게 하락을 크게 안 한 걸 봤을 때 10월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있어갖고 크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 들어보면 왜 9월이랑 10월일까요 하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회계년도 아세요? 회계년도 네. 12월 31일. 12월 31일이 마감이잖아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미국의 연방 정부는 9월이 12월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0월이 1월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회계년도가 10월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때 연말 되면 보통 저희가 리스크 자산을 좀 줄이고 안정성으로 가다가 새해가 시작되면 보통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도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좀 안 좋았다가 올해 1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통상적으로 9월에 있고 10월에 또 있고 10월에 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10월에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11월, 12월은 네. 계속 어떻게 좀 이거에 의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요 차트는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딱 9월, 10월만 보는 게 딱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간 게 9월, 10월밖에 없어 갖고요. 여기는 시기마다 조금씩 등락률이 다 달라갖고 시기별로 물론 이거를 뭐 4년 주기에 맞춰서 쪼개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9월, 10월에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회계년도. 네, 회계년도 이슈가 있고 대선 이슈도 있고 내년에 특히 10월에 또 대선 있잖아요, 미국에. 아. 네, 그거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10월에 항상 좋았다 분위기가. 아, 그런 큰 이슈들이 9월, 10월에 몰려 있는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네. 그 한번 뭐 뉴스에 네.
또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 뭐 아이 뭐 DC인가요? 네. 그게 또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아. 막 그랬는데 어떻게 앞으로 통과될 거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슈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면 10월 16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참 이제 퇴근하고 와서 운동하고 와서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 제가 코인리스라는 뉴스 암호화폐 뉴스를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는데 알람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블랙록 현물 ETF 승인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어 뭐지 해서 쫙 차트를 보는데 순식간에 10%가 상승을 한 거예요. 와. 그 단기간에 그러더니 어 진짜로 됐나 이러고 있는데 점점 이게 근데 상 만약에 승인이 됐으면 더 상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춰갖고 조금씩 하락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거는 가짜 뉴스일 확률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하고 오히려 더 하라 그랬었어요. 진짜 그게 10% 갔다가 10%가 네. 다 빠졌어요. 그게 한 시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야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기사는.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점 상승을 하더니 현물 ETF가 사실상 승인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그 엄청난 이슈긴 한가 보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최초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최초라는 게 중요해요. 처음으로 승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이나 부자들 그러니까 좀 여유 있어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아, ETF면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는 쉬운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ETF면 저희가 증권회사나 이런 데 상장된 거니까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접근성도 크고 맞아요.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됐다는 신호기 때문에 아마 더 큰 기대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생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하나 공부하는 모임에서 네. 보니까 진짜 그 코인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삼성증권에서 사는 거냐, 네. 뭐 NH에서 사는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또 업비트에서 하려면 또 그거에 대한 계좌는 또 따로 그렇죠. 그 연동을 하는 게 초반에 이제 뭐 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약간 못 그게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으면 네. 증권회사 주식 상장에 ETF가 딱 뜨면은 그거 사면은 너무 편리해지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돈 많은 전통 이제 기관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현물을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는 없는데 ETF가 되면은 조금은 사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권은 일단 편입되고 많은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수급 수요가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뭐 거의 통과됐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 승인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항상 한 3월쯤 생각했는데 빠르면 1월에서 3월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한 90% 이상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만약에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 되면은 좀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저희한테 엄청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승인이 될 거거든요. 아, 결국은 되나요? 네, 결국엔 되는데 뭐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네. 흔들고 가려고 하는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은 됐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면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때 사야 될 충분한 기회고 이미 좀 되게 못 사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회가 오면은 안 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의 높은 확률로 내년 3월 안에 3월쯤 네 그렇게 하죠. 1월에서 3월 사이. 그러면 지금도 비트코인이 네. 스물스물 오르고 있고 네. 또 올해 그 YTD 1월 1일 네. 기준으로 보니까 다른 자산을 압도하더라고요. 네. 엄청난데 그럼 만약에 또 이렇게 내년에 만약에 ETF가 통과되고 네. 그러면 진짜 얼마까지 이렇게 오를 거라 보세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1억에서 3억 사이까지 본다고 했던 이유가 네. 이런 4년 주기 사이클도 물론 있지만 이런 현물 ETF 들어오면은 기관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크게 상승을 이끌 수가 있죠. 하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런 상승 뒤에는 더 큰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승장 가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에 어떻게 그 1억 3억으로 가게 될지 그런 흐름들 네. 전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차트를 하나 제가 준비해왔어요. 예전에 4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농사 짓는 거에 비유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분석을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그냥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고 지금 세 번째 사이클로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근데 딱 주기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요걸 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에 그거 사계절 있잖아요. 네. 와 그거랑 이제 비트코인 사계절이네요. 네 달걀 모형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농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또 4년 주기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 사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딱 그게 이미지가 맞고 저는 이대로 하면은 큰 위험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제가 했어요. 네. 14년 기준 이후로 한 이유가 그 전에도 물론 비트코인이 있긴 하지만 요 사이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흐름에서. 그렇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를 첫 번째 사이클,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재작년 21년 11월까지를 두 번째 사이클, 22년부터 이제 앞으로의 사이클을 세 번째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요걸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제가 잘라서 만든 거고요. 일단은 봄, 여름,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겨울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거의 고점에서 처음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슈가 많이 됐을 때. 맞아요. 그러면은 요 상승 끝자락에 항상 투자를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겨울을 맞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겨울부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다음 겨울 오기 전에 어떻게 대비를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겨울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알트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폭락이 시작할 때부터 약 1년 정도예요. 비트코인 최저점 찍을 때. 보통 한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딱 12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최저점까지 부근을 겨울이고 이때는 투자를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맨 처음에 응대책방 나왔을 때도 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요 겨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참고 기다리는데 문제는 최저점이 언젠지를 몰라요. 거의 겨울이 끝나갈 때쯤 그때부터 분할로 사기 시작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저는 요 겨울 끝자락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봄은 요 상승장 하락장 맨 끝에 비트코인 최저점을 기록하고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때까지를 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봄이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로 지금 그어놨거든요. 근데 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길어요. 계절이. 보통 한 17개월에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봄의 특징은 제가 올해 연초에 되게 강조했던 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다고 해서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이 계속 발생을 했고 실제로 과거 차트를 보면 여기 하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2018년에도 19년에도 최저점을 찍고 상승했다가 코로나 때 한번 또 떨어지고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올해도 보면은 올 초에 급등했다가 뭐 요즘 SVB 파산 맞아요. 뭐 바이낸스 이슈 이러면서 막 조정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상승했는데 요 지금 봄 중간 안에 거의 끝자락 안에 들고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름은 반감기부터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최고점을 전 최고점. 예를 들면은 지난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2만 불이었거든요. 네. 그 2만 불을 넘는 요 순간까지를 여름이라고 해요.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짧아서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는데 여름 기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섣부르게 올라갔다고 팔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홀딩을 해야 돼요. 차트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상승을 쭉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전고점 넘었을 때 팔면 안 되는구나. 전고점을 향하고 갔을 때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아 올라갔다가 내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밑에서 잡아야지 했는데 오히려 조정이 생각보다 안 오고 계속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을 여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 그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점점 계속 올라가는 시기를 제가 잡았고요. 네, 가을은 요거 비트코인 이제 최고점 뚫고 올라가고 알트코인 불장까지 오는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이라고 생각해서 가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끝나고 다시 겨울이 오고 이런 사이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약간 패턴이 그려지고요. 네. 개월 수도 대략 뭐 1년, 네. 12개월, 13개월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인간의 심리나 뭐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약간 요거 비트코인은 특히 반감기라는 사이클, 반감기라는 명확한 주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사이클이 심리적인 것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 봄이 이제 끝인데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고 무조건 상승을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이제 하락은 끝이 왔지만 20-3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못 사신 분들은 하락이 올 때마다 조금씩 사셔야 되고 네, 사셨던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더 5만 불까지 한 번에 가면은 조정이 한번 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비트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은 조금 정리해서 현금 확보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고 밑에서 매수를 잘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위에서 팔면은 안 떨어지고 하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아 빨리 사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점점 초조해지고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좀 오르니까 네. 그 저점이 물론 그 밑으로 그럼 그 밑으로 15,000불이잖아요. 네, 15,000. 그거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2만에서 22,000불을 보고 있는데 거기도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 분위기상에서는 힘든데 혹시 항상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가격까지 하락이 오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의 예상과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못 사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 그 상승하면서 사람들 심리가 되게 하락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불안해하세요.